역대상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아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요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노아의 증손 호디야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실루요, 살루요, 요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아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정손 노엘의 손자 스바댜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지를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도의 정손이요 므라욧의 현손이요 아이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정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정손이요 무슬레미스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므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합숲의 아들이요 아스라김의 손자요 하사바의 정손이며, 또 박박갈라과 헤데스와 갈랄과 마따냐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정손이며, 또 오바다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눈의 정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노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문과 야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종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인 수종들은 이를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슬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이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서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따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호이와 스가랴의 마글롯이며, 마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이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빗발이라. 무빗발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바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이며 아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마스마웨과 시므라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로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사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던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적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이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그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소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수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와 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라. 그가 비스담빔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서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보라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다가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스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일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번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으로 이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번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의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난과 하룰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다노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뻐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바리돈 사람 버나야와 가스 시냇가에 있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룸 사람 아스마웨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람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르의 아들 엘리발과 므게랏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글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에델 사람 가렙과 헤 사람 우리아의 아들
우리아의 알레의 아들 사박과 로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로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가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랏 사람 오시야와 알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알과 그의 아오디스 사람 요하와 마아의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실이었더라. 아멘.